여자 중학교 1학년 부의 100m 경기입니다. 결승전 경기입니다. 1레인 9월 여자 중학교 이하은, 2레인입니다. 거창 여자 중학교 백서빈, 광주체육중학교의 김하인 선수 3레인에서 뜁니다. 월천중학교의 성채은 선수 4레인, 백서희 선수입니다. 3레 중학교 5레인, 백현중학교 김가은 선수 6레인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광동중학교 김여은 선수 7레인입니다. 마지막 8레인 대흥중학교 이하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여덟 명의 선수 중에서 12초 때 기록 갖고 있는 선수는 2명이에요. 3레인의 광주체육중학교 김하인, 그리고 2레인의 거청여자중학교 백서빈 선수가 12초 88, 12초 98 기록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5레인의 초등학교 챔피언 3레 중학교 백서희 선수가 13초 04 5레인에 있고요. 12초 때의 두 명의 선수, 그리고 13초 초반대의 백서희 선수. 과연 이 경기에서 가장 좋은 기록은 어떤 숫자일지. 출발했습니다. 자, 3레인 4레인 비슷해요. 성채은이 밀고 나옵니다. 월천중학교 성채은, 성채은이 거리를 벌리면서 철승선을 통과합니다. 성채은 선수입니다. 12초가 나왔죠. 오, 대단합니다. 자, 성채은 선수가 12초 5를 뛰다니. 자, 앞서서 최고 기록은 12초 88이었는데 성채은 선수가 12초 5를 기록했어요. 자, 풍속도 플러스 1.1. 저는 풍속이 오버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 월천중학교의 성채훈 선수가 지금 기록이 그다지 뭐 13초 초반도 뛰지 못했거든요. 네. 자, 12초 55. 자, 아나인 선수가 오늘 출전하지, 아나인 선수 기록이 12초 59가 여자중학교 1학년 챔피언이에요. 근데 성채훈 선수가 아나인 선수의 기록을 깼습니다. 성채훈 선수 시즌 챔피언으로 올라섭니다. 12초 55의 기록으로 금메달. 그리고 3레 중학교 백서희 선수가 은메달. 광주체육중학교의 김하인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3레 중학교 백서희 선수 초등학교 때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13초 04에서 드디어 12초 89. 드디어 우리 저 백서희 선수도 그동안 컨디션 난조에서 다시 또 옛날에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야, 성채은 선수는 저희가 시작 전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선수가 12초 5대의 기록을 세웠어요. 지난 성채은 선수는 지난 춘계 중구 육상대회 때 1학년부로 나와서 당시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그 뒤로는 성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깜짝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나인 선수 같은 경우가 올해 1학년부 삭실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출전하지 않았는데 12초 59가 아나인 선수의 최고 기록인데 12초 55를 뛰다니, 12초 55면은요 2학년 선수들보다도 기록이 좋아요. 와, 대단한데요. 네.